이번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과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자신의 메모글은 마치 결정적인 업무 수첩처럼 보도됐고, 검찰을 향해서는 불법 도청과 수사 기록 유출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청원 경찰을 배치해 집무실 출입을 막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는 등 그동안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던 송병기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와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먼저 업무 수첩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업무 수첩에 청와대의 선거 개입 정황과 관련한 기록이 고스란히 적혀 있어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수첩은 개인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맹세컨대 이 수첩은 업무 수첩이 아닙니다. 검찰이 제 메모 중심, 특히 선거와 관련된 부분만을 초출하여 저를 조사했으나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또 검찰이 자신의 대화까지 도감청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자신과 송철호 시장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합법적인 영장에 의해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시장님과 저 둘만의 통화 내용이기에 분명 두 사람이 제보할 수는 없습니다. 송 부시장은 지금까지 5번 검찰 출석 이후 상황을 모두 종합하면 수사와 동시에 핵심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간 정황이 의심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제가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 조사 내용이 실시간으로 뉴스가 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회한 변호사를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통화 녹음 파일은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며 업무 수첩 등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